반갑습니다. 머리는 탈모 병원 다모의 3분 탈모감이 오늘은 9번째 시간으로 가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발은 나쁘다, 가발을 썼더니 머리가 더 얇아지고 안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 분도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탈모 안개는 없지만 지금은 모델이나 여러 가지 그 행사 때문에 가발을 쓰셔야 되는 분들이 이거를 쓰게 되면 탈모가 생기지 않을까 또 걱정하시는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머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게 되면 가발에 대해서 바른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고 올바른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머리는 원래 원 기능이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그것 중에서 첫 번째 제일 큰 기능은 외부에서 오는 충격들을 막아주는 쿠셔닝 충격 완화 기능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직사광선에서 머리와 이그 두피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탈모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열을 피하자라는 거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탈모인들의 90% 이상이 학계에서는 80% 이상 저희 임상으로는 90% 이상의 탈모 환자들이 머리에 열감이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는 열이 모근을 얇게 하고 결국에는 빠지게 만들어서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근본적인 큰 역할을 하는데 만약에 가발이 열을 이 머금는 열을 추랩하는 기능을 그런 이 것들을 하지 않는다면 특별히 가발이 머리에 탈모를 일으키게 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발을 쓰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에 좋지 않은 그런 가발을 써서 통풍도 안 되고 환기도 안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세균이 증식하게 된다면 안 좋겠지만 아주 좋은 가발을 사용하셔서 충분히 공기가 잘 통하고 그리고 열이 이렇게 추랩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오히려 열성 탈모를 야기시키지는 않고 동시에 원래 머리의 순기능인 충격 완화를 해주고 그리고 UV라이트를 막아주고 한다고 볼 때는 올바로 쓰는 가발은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패션 가발이나 여러 가지 가발들은 아주 고가로 만들 수가 있지 않기 때문에 원래 머리가 있는 사람이면 충분한 환경이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덮어 쓰기 때문에 탈모를 만들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발에 대한 이해를 잘 하시고 그리고 내가 지금 집에 들어왔다. 그러면 가발을 벗으시면 훨씬 더 시원한 상황이 되고 그리고 UV라이트 데미지도 없기 때문에 더 낫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는 항상 조금 더 차가운 방면으로 그리고 머리는 항상 시원한 그 상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주무실 때 베개 밑에 얇은 아이스팩 같은 거를 두고 주무시면 마치 탈모가 없는 사람들은 열이 안 나지만 머리가 탈모가 있는 분들은 뜨끈뜨끈한데 이 아이스팩을 베개 밑에 두고 주무실 때는 머리가 빠지지 않는 사람과 비슷한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아주 순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동의보감에 보시면 머리는 아무리 차게 해도 병이 나지 않고 배는 아무리 따뜻하게 해도 병이 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머리는 차게, 발과 배는 따뜻하게 하는 생활은 전체 장부도 건강하게 해주고 그리고 머리도 쑥쑥 잘 자라게 해줬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